7,800도 쉽게 버시는 척 하시네요. 지금 단가를 후려치는 회사에서 일하고 계신데 영상 다 짜고 어떤 악플들이 달릴지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네, 저는 인천 오캠프 정승욱이라고 합니다. 그, 아, 건강 잘 챙기라. 요즘에 진짜 A형 많다. 근데 지금 스트레스를 만나가셨는데, 네. 이렇게, 원래는 이렇게 뜯어야죠. 뜯어서 물 버리고, 네. 그렇게 반납을 해야 되잖아요. 그쵸. 그랬었죠. 지금 어떻게 보면 테스트 기간이긴 한데 지금 오캠프랑 뭐 다른 캠프 한 캠프 해가지고 털백을 저런 식으로 이제 반납을 하는 걸 테스트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어요. 아 그러면 그냥 저렇게만 갖다 놓으면 돼요? 예, 지금 일단 저희 캠프는 좀 좋은 거 아닌가요? 많이 좋죠. 그러면은 해수율이 높아져야 되는 거 같아요. 그렇죠. 해수율도 높아져야죠. 왜냐면 뭐 기브앤테이크니까 이거 뭐 막말로 뭐 다 퍼주는 사람이 여기 있어요. 주는 게 있으면 받아야 되는 거고 우리가 그만큼 편해졌으면 그만큼 또 캠프를 또 도와줘야지. 근데 지금 네. 다른 분들 이제 막 차차 하시는 것 같은데 네. 아직 시작도 안 하셨어요. 네. 이렇게 해도 돼요? 아 일단은 저는 어떻게 보면은 여유 있는 사람이라 이제 조원들 건강 체크 한번 하고 그리고 또 인사하고 그리고 이제 나가기 전에 또 담배 한 대 피면서 또 담소 나누고 그래 또 보내고 오늘 뭐 어떤 이슈라든지 뭐 오늘 진행하는 것 뭐 이런 것들 뭐 잔잔한 것들 이런 것들 이야기하고 건강식품은 어떤 걸? A형 독감 요즘 이슈잖아요 솔직히 뭐 출근한다라고 하면 몸이 아파서 오늘 힘들 것 같아요 라고 이야기하면은 노선도 조금씩 바꿔줘야 되고 대비도 해야 되고 2차 때 수량이 만약에 터진다 라고 하면 독감 걸린 상태에서도 그냥 가만히 있어도 힘든데 일하고 있으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가지고 일단 뭐 다른 팀원들한테도 일단 소통해가지고 빨리 끝나시는 분들 어느 분인지 좀 체크해놓고 2차 때 이제 대비를 하는 거죠. 내가 조장님으로 왜 또 찍으러 왔냐면요. 지난번에 원래 인터뷰를 되게 길게 하셨단 말이에요. 다른 분들에 비해서. 근데 제가 어떤 영상을 되게 길게 하신 영상을 마이크를 꺼놓고 촬영을 해가지고 녹음이 하나도 안 됐어요. 다행이네요. 오징어처럼 생겼었던데. 인천 오캠프 얼마 전에 주막 5일, 4일 요걸 찍었었잖아요. 그렇죠. 네. 생각보다 A차에서 그렇게 하고 있는 캠프가 꽤 있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근데 사실 그것도 우리는 이렇게 한다라고 뭐 자랑하려고 한 게 아니고 다른데도 같이 좀 생활을 했으면 좋겠다. 다 같이 좀 바꿨으면 좋겠다. 그런 뜻으로 올린 건데 네. 이런 거에 또 불만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어요. 왜? 저희 뭐 유튜브 댓글이나 오픈톡방 같은 거 HR을 네. 욕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 아시죠? 네, 저도 알고 있어요. 뭐 단가를 내려치니 영상 다 짜고 치니 뭐 이런 얘기들이 많거든요. 네. 근데 이게 사실 일하시는 분들을 보면 만족도가 좀 괜찮고 그렇죠. 도 제일 많고 네. 이 많이 사람이 또 많이 있는 이유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분명히 뭐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모이고 사람들이 움직이는 자체가 이유가 없으면 과연 움직일까요? 커진 이유도 분명히 있을 것이고 불평불만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뭐 그분들도 분명히 이유는 있어서 불평불만을 할 거예요. 근데 불평불만이라고 하고 뭐 욕도 하고 하는 이유가 과연 그게 정확한 정보에 의해서 욕을 하는 건지 그게 좀 아쉬울 뿐이죠. 그런 분들 댓글도 많이 달아주시고 하거든요. 아, 네. 그런 분들처럼 인터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이해는 되거든요. 그 사람들은 지금 몰라서 욕을 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 찍고 계신 영상도 네. 저희 다 짜고 하는 거잖아요. 그죠? 짜고 했으면은 어제 빠르트 인도하고 막 했겠죠. 혼자서 행성수술하고 막 버벅대고 이러고 있는데. 혹시 월수입이 어느 정도 되시나요? 저는 700에서 800 정도 돼요. 아, 또 잘 버는 사람 찍으러 왔네요. 그죠? 잘 버는 건가요? 저는 보통이라고 보거든요. 워라벨 자체가 이렇게 막 무리해서 일을 한다? 이거보다 가족들 배 안 굵히고 하고 싶은 거 할 거. 아, 또 7,800도 쉽게 버시는 척 하시네요. 아니요. 쉽게 번다기보다는 다른 분들은 저보다 많이 버시는 분들이 더 많아요.
아, 또 이제 돈 잘 번다고 그런 식으로만 이제 인터뷰를 계속해서 사람들 끌어모으려는. 다른 회사 사람들이 우리 저희보다 단가 더 좋은 데도 많고 막 하는데 뭐. 카메라 꺼졌을 때 다 던지고 그러시죠? 아니요. 요 정도 지금 저 안에 봉투 안에 물건들이 던지면 깨지는 거예요. 그래서 던질 수가 없어요. 저것도 지금 뭐 케어인가 해가지고 안에 음료수 배지밀 같은 것들이라 저것도 던지면 터지는 거라 저런 걸 못 던지죠. 솔직하게 이야기하면 던질 때도 솔직히 던져요. 근데 이게 어류 같은 것들. 저희가 이제 쿠친 생활을 한 5년 정도 했거든요. 5년 정도 하고 또 뭐 DST라든지 뭐 조장 뭐 이런 임무도 계속 하고 하다가 키프를 하는 거라 솔직히 이런 물건들은 솔직히 많이 다르잖아요. 저희는 이게 다른 택배 회사하고 틀리게 봉다리라는 일은 그래서 이렇게 만지면 솔직히 어떤 분은 대충 알아요. 이제 박스다, 뭐 어류다, 뭐 이런 거 어류 같은 거 솔직히 던지는 게 빠르니까 편하니까 이런 것 때문에 가끔 던지기는 해요, 가끔. 아까 월세비 7,800 정도로 하셨는데 네. 거기서 나가는 비용들이 있잖아요. 있죠. 근데 왜 7,800을 수입이라고 하십니까? 일단 내 주문이 들어온 거잖아요. 일단 찍히는 돈은 700에서 800이 들어와요. 그리고 나서 기름값 반 정도 나가잖아요. 아니 기름값 해봤자 한 50만 원 나갈 거고 몇 개 안 나가 얼마 안 나가요 생각보다. 차량 할부 저는 차가 600이라 부가세까지 포함해갖고 660. 좋은 차는 필요가 없잖아요. 수입이 얼마입니다라고 이제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영상에서. 네. 그러면은 그 댓글에 거기서 나가는 비용도 있는데 왜 그거 얘기 안 하냐고 거품을 무시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일단은 수입은 얼만데 저희도 생활비 자체를 했을 때 월급을 받았다 너 생활비 얼마야 하면은 용돈이랑 뭐 보험비랑 통신비랑 다 일일이 다 해가지고 생활비잖아요. 근데 그걸 갖다 일일이 다 이야기하는 사람은 없을 거 아니에요. 저는 오늘 오신다고 하시길래 뭐 아폴로로 빙의를 해가지고 오실지도 몰랐어. 솔직히 이제 뭐 소소하게 이제 저도 이제 배송을 오래 하고 쿠친에서가 솔직히 배송을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요 쿠팡 배송에 맞는 그 배송 팁이라든지 뭐 요런 것들을 소소한 걸 좀 알려드리고 싶어가지고 그런 컨텐츠지 않을까라고 했는데 아폴로로 빙의해가지고 계속 이야기를 하시니까 조금 순간순간 난감할 때가 있기는 하네요. 쿠친을 하다 오셨잖아요. 네. 쿠친을 하시다 오신 분들이 굉장히 많단 말이죠. 뿐만 아니고 시인을 하셨던 분도 있고. 그쵸. 그래서 그런 소문이 또 있어요. 맞다. HR과 쿠팡이 무슨 관계가 있어서 그런 이제 쿠팡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많이 데려다 쓴다. 아, 다른 업체에서도 쿠친 생활을 하다가 업체를 차리신 분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근데 HR만 그런다? HR만 그런다라고 하면 말이 안 맞지 않나. 예전 쿠친 생활을 했던 분들, 관계자분들이 HR이 많기는 해요. 그건 인정. 근데 다른 분들도, 다른 회사들도 똑같다. 지금 단가를 후려치는 회사에서 일하고 계신데 그런 이야기도 또 있죠. 애초에는 왜 이렇게 단가를 후려쳐서 기사님들 힘들게 하는 걸까요? 만약에 그게 이제 HR이 후려치는 거면 저 역시도 HR을 욕할 거예요. 근데 HR에서 후려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쿠팡이랑 쿠팡 업체랑 쿠팡 로지스틱에서 요구하는 어떤 금액이 있을 거예요. 솔직히 개인적으로는 이게 다른 택배 회사하고 비하면 좀 과하게 책정된 부분이라고 난 생각을 해요. 개인적으로는 이게 그냥 개인적으로 욕심을 낸다라고 하면 아 좀 더 줬으면 좋겠다 700원이 뭐야 800원이 뭐야 한 1000원 1500원씩 줘야지 옛날에는 그렇게 줬잖아 막 이러면서 욕심을 낼 수도 있어요. 근데 쿠팡이라는 회사가 존재를 하기 위함은 적자를 벗어나야 될 거고 분명히 이익 창출이 일어나야지 유지를 할 거예요. 저희는 밥벌이잖아요. 밥그릇이 존재를 해야 돼. 그럼 쿠팡도 살아있어야 우리가 밥벌이를 하지. 그거에 맞춰주니까 저희가 단가가 내려가는 것이고 그리고 HR이 후리친다? 지금 요즘에 좀 그런 이야기가 많이 들려요. 뭐 HR에서 후리쳐서 우리가 단가가 떨어져서 우리가 지금 이 모양 이 꼴이다. 너희들은 왜 단가를 그렇게 후리쳐가지고 우리를 힘들게 하냐. 이런 이야기가 솔직히 많이 들리거든요. 네, 그때마다 제가 이야기를 해요. 팀원들이랑 저 같은 경우에도 아직 단가 협상이 얼마다 이런 이야기도 들어본 적도 없다. 당신네들은 벌써 했지 않냐. 얼마 했냐. 뭐 얼마 했다 이야기를 이제 하겠죠. 저한테. 봐봐라.
당신네들은 벌써 협상은 끝났다. 우리는 시작도 안 했고. 근데 우리가 어떻게 우리치냐. 선이 있고 후가 있는데. 아마 그 이야기가 누구한테 들었냐라고 하면 그쪽 회사분들, 관계자분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라고 하더라고. 그러면은 당연히 그렇게 이야기했을 거라고 나는 좀 이해는 한다. 솔직히 단가가 떨어지고 힘든 일을 한다라고 가정하에 단가가 떨어지면 직원들이 이탈을 한다든지 분명히 이동을 한다든지 할 거예요. 그러면은 이동을 안 해야 자기네들도 유지가 되는 거고. 근데 유지를 하려면은 이동을 안 해야 되니까 핑계거리는 만든다고 봐요. 그래서 그게 제일 좋은 떡? 재물? 이런 게 이제 HR이지 않았을까. 저희 HR에도 카운트에서 하다가 오신 분들이 되게 많잖아요. 저 역시도 그래요. 네. 근데 그분들도 오기 전에는 HR 욕했다 하더라고요. 욕하고 이러는 거는 솔직히 마음의 여유도 없으면 욕이 더 많이 나오고 짜증이 나는 거고 이런 것처럼. 저는 이제 지금은 예전에는 모르겠지만 지금은 좀 여유 있게 누구한테 피해 안 주고 그냥 행복하게라는 어떤 그 목표 잡고 그냥 움직이고 있어요. 그래서 욕하고는 것도 별로 안 돼. 많이 힘드실 것 같아요. 아, 저요? 네. 여기가 올지분이고 거의 엘베가 없는 권역이다 보니까 따라오시기가 좀 많이 체력적으로 힘들지 않을까. 너무 무시하시는 거예요? 그 어떻게 보면 그 지금처럼 똑같아요. 무시다. 어떤 부정적인 단어잖아요. 솔직히 이게 과연 여유 있고 아, 저 사람이 나를 배려하네라는 어떤 충만함이 있으면 분명히 좋은 생각으로 했을 거예요. 근데 지금은 이제 어떻게 보면 안 좋은 생각을 가지고 시선으로 바라보니까 차별한다. 나를 무시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나는 이제 내 나름대로 배려를 한 건데 어떤 느낌인지 알겠죠? 생각하기 나름이야. 한 끗 차이. 오늘은 조장님 영상에 어떤 악플들이 달릴지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재밌겠네요. 근데 솔직히 저는 그런 거 잘 안 봐요. 앞으로 다 하시려면 다 하세요. 상관은 없어요. 그렇게 지내시면 행복해질까라는 게 조금 아쉽기는 하죠. 행복해진다면 다 하셔도 돼. 행복해진다면. 주장님은 지금 좋은 노선 타시면서 돈도 많이 버시니까 마음의 여유가 있는 거 아닐까요? 좋은 노선을 탄다고 해서 욕심이 안 생길까요? 분명히 그 옆에 더 좋은 노선에서 더 많은 물량을 낳았다. 그럼 그 사람 또 시기하고 질투할 거 아니에요. 왜 그러냐고. 자기보다 안 좋은 사람 뻔히 많은 거 뻔히 알면서 자기보다 좋은 사람들만 욕심을 내. 지금 현재에 만족하면 부러울 것도 없고 시기 질투도 없이 그냥 여유롭고 행복해질 수 있으니까. 부장님은 네. 부러운 게 없으신가요? 부러운 거 있어요. 애기들이 좀 더 밝고 막 이렇게 지내는 집들이 있어요. 막 미국 스타일로 막 이런 식으로. 근데 솔직히 저는 그게 안 되잖아. 왜요? 옛날 사람이라 그게 좀 부러워. 좀 막 아들들이랑 막 진짜 친구처럼 지내고 그렇게 하려고 노력은 하는데 그게 지금 잘 안 되더라고. 자녀가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지금 중학교 3학년 올라갈 거고 초등학교 5학년 올라갈 거고. 원래 어색함을 푸는 데 네. 술이 최고잖아요. 술 한잔 해보시는 건 어떠신가요? 아 오늘같이 촬영하는 날 에어컨이 하나씩 나와야 되는데. 아니 근데 그런 거 있잖아요. 물건이 무겁거나 뭐 크기가 너무 크면 이렇게 얘기해서 배송 안 해도 되는 그런 거 있잖아요. 아 그럼 뭐 그 중량 제한 말하시는 것 같은데 저희 회사에서 계속 하고 있는 걸 알고 있어요. 다른 타 회사? 타 회사에서는 뭐 제한이 풀렸다 이런 이야기를 들은 것 같은데 아직 공식적으로 저도 그 내용을 전달받은 게 없거든요. 근데 다른 회사에서는 지금 중량 제한이 30kg까지 풀렸다. 그래서 우리는 그냥 30kg까지는 배송을 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그냥 배송한다. 뭐 신고 없지 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저희는 HR에다가 저희는 이제 중량 20kg 이상 되는 것들은 다 신고를 하거든요. 이제 배송을 안 해도 됐었어요? 아니요. 배송을 하죠. 그날 거는 배송을 하는데 차후에 그 물건이 안 나올 수 있게끔 조치를 취해주는 그런 시스템으로 알고 있어요. HR에서는 아직도 그걸 유지하고 있고 타 회사분들도 같이 덮으면 더 좋은 거니까. 아니 이렇게까지 우리는 하고 있고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렇게까지 해주고 이게 영상으로 나가고 있는데 왜 욕을 하는 걸까요? 하나밖에 없다니까요. 노선이 우리가 좋은 노선을 많이 갖고 있어서도 아니고 우리가 단가가 더 좋아서도 아니에요. 사람이 많아서도 아니야. 단가 때문에 그래요. 단가 때문에. 자기 단가 떨어지는 거에 대한 화풀이. 그렇죠. 화풀이.
단가 떨어지는 걸 왜 우리한테 뭐라 하냐고. 난 그게 좀 아쉽다니까. 알고 이야기하면 참 좋을 건데 그게 아니니까. 근데 지금 인천에서는 이제 주 5일만 이렇게 하는데 네. 맨 처음에 이게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된 거예요? 그냥 어떻게 보면은 쿠팡 측이나 HR 측이나 업무가 저희가 오랫동안 했던 업무가 아니잖아요. 쿠팡도 뭐 지금 배송한 게 뭐 이제 뭐 한 7, 8년 정도밖에 안 됐고 과도기? 더 나은 길로 가기 위한 과도기? 과도기니까 조금씩 더 나아지겠죠. 뭐든. 그래서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해요. 아니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5일째가 됐냐니까요. 아, 그러니까 이게 사람들이 힘들어했어요. 6일째 계속 근무를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제 뭐 12일 연속 근무를 할 때도 있었고 10일 연속 근무를 할 때도 있었고 이러니까 몸이 계속 과부하가 걸리겠죠. 예를 들어 이번 주 월요일에 쉬고 다음 주 금요일 날 쉬고 뭐 이런 건가요? 네, 그렇죠. 그렇게 되면은 10일이잖아. 네. 그걸 없애려고 솔직히 제가 이제 휴무 취합을 해요. 휴무 취합을 하는데 팀원들하고 의논을 하고 상의를 해서 이제 이사님한테 보고를 했고 그러면은 이제 이사님이 서포트를 좀 충분하게 우리가 모시고 오겠다 해가지고 그러면 감사하겠다 이렇게 된 거죠. 소장님이 이제 뭐 휴무 이제 취업하거나 할 때 힘들지 않나요? 서포터 분들도 많아지고 막 하면 솔직히 관리하는 인원들이 좀 많아진다라고 생각이 들잖아요. 그러면 솔직히 힘들어지기는 하죠. 머리 아픈데 뭐 또 잘 따라주세요. 그러면 네. 마지막으로 팀원분들께 영상 편지 한번 가시죠. 항상 이야기하는 거지만 건강관리 잘해주시고 요 근래 A형 독감 막 이런 것 때문에 다들 많이 힘들어 하시거든요. 건강관리 1번. 두 번째는 지금도 너무 잘해주시고 있어서 감사하고 고맙고 계속 웃으면서 다들 행복하게 오랫동안 같이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제 바람입니다.